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2020년 롯데를 넘어서 리그 최고의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던 스트레일리가 불과 한 시즌 만에 에이스는커녕 연승 스토퍼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일리의 이번 시즌 부진을 보면서 많은 롯데 팬들이 2016년 린드블럼을 떠올리시는데요. 둘 간의 공통점은 오버핸드 우투수로 롯데 데뷔 첫 해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듬해 부침을 겪었다는 겁니다. 린드블럼은 2015년 32경기에서 210이닝, 평균 자책점 3.56, 180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최다 이닝에서는 1위, 평균 자책점 5위, 탈삼진 리그 3위의 기록이었습니다. 스트레일리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2020년 31경기에서 194.2이닝에 평균 자책점 2.50, 205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최다 이닝 3위, 평균 자책점 2위, 탈삼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충격적인 KBO 리그 데뷔를 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재계약에 성공하긴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듬해 두 선수 모두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린드블럼은 210이닝에서 177.1이닝으로 평균 자책점 3.56에서 5.28로 급상승을 했고 9이닝당 탈삼진도 7.71개에서 7.51개로 하락을 했습니다. 스트레일리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경기당 평균 이닝이 6.3이닝에서 5.3이닝으로 1이닝이 줄어들었고 평균 자책점은 거의 두배 육박할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도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린드블럼은 2016년의 부진으로 인해서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비슷한 두 선수의 두 번째 시즌의 부진이지만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린드블럼의 경우 2016년 전반기에서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스트레일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린드블럼은 2017년 후반기에 다시 롯데와 계약을 할수 있었고 이후 3년간을 롯데 유니폼은 아니지만 더 KBO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스트레일리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아직 시즌이 적지 않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은 경기에서 대반전을 일으켜서 재계약의 희망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대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끝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